자, 현재 시간 17년 6월 27일 4시 19분입니다. 오늘 깔치가 잘 올라와서 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한번 쿨러부터 한번 내려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바람도 오늘 뭐 적당히 불고 괜찮습니다. 사장님 빗대고 오셨는데 제가 방금 철수하는 걸 내가 철수하지 말라고 지금 동영상 찍을게라고요. 이거 보이죠? 와, 얼음이 얼마 있는가 한번 손이 좀 시렵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얼음 제로, 얼음 제로, 얼음 제로, 와, 얼음 제로, 얼음 제로, 하나도 없어요. 얼음 평균 CR 3G, 전부 3G 이상 딱 보이죠? 3G 거의. 와,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자, 오늘 처음 하신 조사님이 처음 봤어. 오늘 생전 낚시 처음 한 조사님. 어? 저 오늘 처음 한 조사님, 저기도 처음 한 조사님인데 던질 것 같은데. 빨리. 아이,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하나씩 내리지. 주력 켜고. 와, 얼음 다 녹였습니까? 와, 와, 얼음이 없네. 얼음이 없어. 예, 완 초대박이, 초대박, 대박이 아니고. 와, 얼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와, 야, 처음 오셨는데 이거. 얼음 하나도 없이 쿨러 완전 채우시는 분 지금 올해는 처음이에요. 처음 오셨는데. 얼음 하나. 예, 예. 와, 굉장하네, 굉장해 진짜. 저기도 한번 처음 하시는 사장님 한번. 자, 여기 사장님. 포트다가 실패하고 지금 반 조가리는 버리고 반만 지금 뜨고 계시네요. 오늘 처음 하신 사장님이 여기도 오늘 처음 하신 사장님 100리터짜리 쿨러 갖고 오시기래하고 좀 말리갖고 지금 우리 대여쿨러 지금 했는데 오늘 대여쿨러 지금 한번 만땅 채워놓으면 100리터 다음에 갖고 올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얼음 다 녹으십니까? 와, 얼음 약간 한 10%에요, 10%. 와, 굉장합니다, 굉장해. 자, 한번 싹 한번 또 뒤에도 한번 돌아볼게요. 야, 전체적으로 많이 잡았어 이제. 어이구, 이쪽. 이거 뭡니까 사장님? 이거 만땅하고 이거 지금 깔치 다듬어 두 콜레예요. 와, 꼬랑지하고 안 들어가 꼬랑지 잘라. 하는데 뭐 꼬랑지 잘라야지. 집에 와서 자를 건데. 네, 와, 굉장하네, 굉장해 진짜. 네, 만땅하고 지금 이거 지금. 와, 따. 나 이제 사장님 쿨러 물 잘 부으시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오늘 많이 잡았어요. 사장님도 뭐 만땅 채웠습니까? 쿨러 채웠어요? 야, 보기 좋네, 보기 좋아. 네?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쿨러 이게 딱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드세요. 여기 조사님들 오늘 완전 처음 하신 조사님들이면 오늘 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욕 봤어요 진짜. 한 다섯 명 정도 처음 하신 조사님들인데 사장님 좀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예. 오, 이거 뭡니까? 이야, 이야, 오늘 처음 하고 또 사고 치셨네 진짜. 와, 아예 완전 낚시 처음 하신 조사님. 와, 또 사장님 많이 잡았네요. 깔치 낚시 이제 한번
빠지게 만드시기라고, 미치게 만드시기라고 저 데려오셨는데 한번 처음에 많이 잡아비면 계속 사장님 이렇게 많이 안 잡힙니다. 오늘 진짜 날 잘 잡으신 거예요. 아 이제 힘들지요? 이야 이제 철수할 때 다 돼갑니다. 이제 지치하고 이제 그만할 때 사장님 땅콩 닫아놓은 거 보니까 이게 다 채우고 이제 저거 작은 거 채우고 있어요. 이야 아, 씨알 너무 씨알 좋아해요. 지금 잘 물어요 지금도. 아니요, 조금 이제 뜸해졌습니까? 까딱까딱 하긴 하네요. 네. 야, 저 네. 오늘 저 이쁘게 났죠. 예, 초보 조사님들 완전 제가 지금 난리 났어요. 초보조사 많이 잡았네. 집에 들어가면 이제 깔치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긴데 이제. 그나마 2층이 올라온다 2층에. 예. 지금 수심 몇 미터에서 하고 있어요? 18m. 네, 2층에서 아. 입질하네. 예. 자, 좀 까딱까딱 하는 거 한번 보게요. 다른 분들은 다 쿨러 이제 만땅이니까 이제 고기 잡는 거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어, 살 오시지? 기분 안 좋으신 일 있습니까? 깔치 멍들겠는데요. 또 몇 마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또 있네. 아, 오 씨알 괜찮다. 3지반짜리. 야. 나 지금 사진 찍는 거야? 동영상 찍는 건데. 자동 반사. 아, 올해 진짜 최고로 오는. 예, 올해 지금 최고 진짜 그거지야. 야. 지금 거의 100인 중에. 요번에 갈치나 처음 왔는데 진짜 오늘 대박이야. 올해들 처음 왔는데. 아, 이 친구 아버님이신데. 통영이 잘다가 지금. 용인에 가셨는데 아, 오셔갖고 저번에 두 번에는 꽝 치고 갔거든요. 오늘 완전 야 줄줄하네 줄줄해. 10번 이상 왔는데 와. 최고 잡았어. 쿨러 한번 하게 볼게요. 아 사장님 진짜 처음 오신 사장님 환자 되겠는데요. 진짜 환자 되겠어. 환자 되십니다. 환자 됐어요. 환자 성공했어요. 네. 환자 성공. 야 도장 찍히겠습니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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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사장님 많이 잡았네요. 많이 잡았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또 한 번 더. 아, 깔치 놓는 방법도 같이 일어나기 잘 배우셨네요. 저거 안 넣었어요, 제가. 응? 제 가운데 저 중간 지지대. 이걸 길어 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이제 초보 조사님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아, 걸렸어요. 아, 걸린 거 아니에요? 걸린 거 맞지요? 자, 이거 걸리면 두 분이서 같이 올려야 돼, 같이. 자, 올리는 거 한번 볼게요. 아, 사무장님 올리는 거. 한 자리 지금 예약이 빵꾸 나고 한 자리 하고 계시거든요. 와, 이거 씨알 좋다. 3지짜리. 꽉찬 삼지. 오, 옆에 뭐 바로 가슴이 꽂혀갖고 올라오네. 가슴이 꽂혀. 좀 쿨러 좀 채웠습니까? 예. 예. 한 시부터 시작하셨는데. 잘 올라와. 줄줄 올라와. 와, 이거 몇 마리입니까? 이야.
생활이 전부 다 삼지, 전부 다 삼지. 야, 자, 대충 뭐 초보 조사님 한번 올리는 거, 뭐 이제 줄 푸는 거. 잠깐 이거 한번 올리는 거 한번 보고 찍고. 자, 초보 조사님 오늘 완전 처음. 유튜브에서 우리 제가 교육하는 거 50번 보고 왔답니다. 50번. 저 딱 보이죠? 막 싹 잡아 당겨 딱 푸는 거. 예, 아, 진짜 제대로 배웠었어요. 제가 여기 풀어드리고 싶은데 카메라 잡고 있어갖고. 그냥 이거 바늘만 잘라버리지, 바늘. 와, 이 줄이 완전 이거 지금 많이 엉켰네, 엉켰어. 아, 임사님, 오늘 다 올랐어요. 오늘 사장님 첫 출처 아닙니까? 올해? 아, 두, 아, 두 번째 했어요. 잡을만큼 잡으세요. 때려가고 싶지, 이제. 못 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한 마리 더 잡고 싶어, 그러는데. 이제 좀 많이 잡았나보니까. 많이 잡은 것보다도 저번에 왔을 때보다 씨알이 좋아가지고. 어, 예, 씨알이 좋아하고. 씨알도 많이 잡고. 씨알이란 말 계속 올라오니까 심심하지 않으니까. 예. 밖에서. 와, 언제 꽁치까지 잡아놨습니까? 풀치가 없네. 풀치가 없답니다. 풀치는 있긴 있지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 그 말이지. 뭐 거의. 아, 내가 까딱까딱한 철수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어, 저 이제 아, 이번에 이번에 사장님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어? 낚시 까치 낚시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사장님. 여기요? 네. 여기 두 번째. 아, 우리 말고 총 총.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예. 작년 내가 환자 만들어 놨어. 환자 여러 명 나왔고요. 아이고. 그래야 여러 사람 환자 만들어 내가 같이 내기로. 그래, 그 버스 장사 잘 되겠는데, 사장님. 자, 먼저 살 잡고 있어 보세요. 내려갖고, 아, 여기 이거 이쪽으로 빼, 뭐 이거를 먼저 이렇게 빼내세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빼내고, 네. 한 번 더 빼내시면 돼요. 살 잡아드릴게요. 네, 갖고 한 번 더 엉켰거든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기둥줄 잡고 있고, 바늘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살 잡아 당기면. 예, 네, 딱 이렇게 빠지죠. 이 줄이, 바늘이 너무 많이 엉켰는데, 이거 좀 튜브를 안으로 좀 미세해, 사장님. 지금 너무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바늘 까지 안 물거든요. 쭉 밀어 넣으세요. 예. 네. 에이, 갈아야 돼. 아니, 뭡니까? 던지하고 지금 다 엉켰는데요, 이거. 그 뭐 그건 뭐 끝났어. 그건 못 풀겠는데 그냥. 그냥 접어야 돼. 예, 철수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철수. 이거 안 끝나고 접을 거야. 예, 예. 올라야지 접어야지. 야, 막판이 막판입니까, 사장님? 이제. 막판이 무슨 막판은 끝내지. 네. 지금 딱 철수하자고 해도 사장님들 전부 다 이제. 아, 손한 사람. 예. 철수하고 싶어 하던데 그냥 이제. 예. 처음 온 사람 많이 지쳤을 거예요. 예. 아, 완전 많이 지쳤어요. 처음 온 사람 체력이 더 안 따라주려다가 한 마리 마지막에 던져갖고 엉켜버리면 이렇게 강제 철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철수하게 됐네 그냥.
호랑지가 요, 와, 요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왔단 말인데. 야, 12시, 1시에 한 거 치고 많이 잡았네요. 야. 끝까지 올라오네. 끝까지 올라와. 이제 막 사장님들 앞에 사람들 가자고 그러는데 가자. 어? 가자고 이제 힘들다고 이제 가자. 가자. 많이 잡았네요. 많이 잡았어요. 사장님은 작은 쿨러 들고 다니시니까 훨씬 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데, 큰 쿨러 자꾸 들고 다니면은 맨날 뭐 반도 못 채우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작은 쿨러 데리고 다니면 요 빌리가고 오면은 만땅하고 고기 많이 잡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사장님도 작은 쿨러 두 개 있으신데 일부러 작은 쿨러 들고 다니시는 사장님도 많아요. 사시미 해먹기라고 많이 담아 먹었네요. 아, 사시미 해먹고 많네. 사시미 먹고 많아 오늘. 야, 많이 올라오네. 다섯 마리 올라왔어. 야, 오늘 처음 하신 조사님들. 방금 라면 드시고 여기 걸렸네요. 아니, 앞서는 눈이. 아이고 사장님. 바늘 한두 개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올리면, 저기 사다니까 잘라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접었으니까, 한 개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 그거 올라왔네, 이거. 예. 예. 아, 와. 아니, 쳐다봐서, 세 마리 잡고 가려고 그래. 원래 세 마리 목표였는데. 세 마리 목표인데, 와, 많이 잡았어. 진짜 많이 잡았어요. 예. 야. 자,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보고. 막판 철수합니까, 이제? 네? 막판이야. 여름말에 올라올 것 같은데. 진득하게 너무 오래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몇 마리 근 것 같습니까? 두 마리 정도? 두 마리? 네. 예. 이거 나중에 물 빼면 안 돼. 얼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물 빼면 안 돼요. 물 빼면 안 돼요. 얼음 하나도 없어요. 예. 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